다들 먹어주는지 브리핑을 좀 하자. 항상 갔다 와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차 사고 그리고 강원도 끌고 갔다가 뺑소니 나고. 어쩌라. 아니 그럼 왜 물어본 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역해만빵 파트 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10시에 오늘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빠가라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냥 켰습니다. 어? 박가린이다. 야 박가린 어디야? 야 박가린아 밥 사줘라. 잘됐다. 즉석 콘텐츠 가자. 가자 밥 먹자 가린아. 밥 사주는 이쁜 누나. 내가 왜라니 우리 사이에 왜 그러냐 가린아. 가족인데 밥 사줘. 100억 있는 가린자. 가을이랑 있다고? 잘됐네. 가을이 너 나오라 그래. 제가 돈이 많다고요. 박가린에 비하면 애기 고양이 수준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옆에서 박가을이 존나 회방 놓지. 아 언니 아니야. 이노 오빠랑 방송하려면 그래도 우리 준비하고 해야지. 이러고 있을 거 100%? 박가리는 약간 즉흥적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 이노야 하자 하자 이러는데 야, 가을아 이노가 밥 먹자는데 언니 그거 아니야 언니. 아 오늘 아니야. 존나 똑같지 박가리 맞지? 맞지 그치? 봐봐. 언니 참아. 왜? 오늘 뭐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실내 방송하면 됐지. 아 언니 잘 생각해봐 언니. 이러면서 또 설명 존나 해. 커피 마시자고? 그래 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얘들아. 부산 이후로 안 봤는데. 아 이난이도 왔어. 이난이도 와. 부산 멤버 모여야지. 잘 됐네. 야 이난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뭐 야 이난이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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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체크 더블 체크 어머 나 오늘 20대 같은데? 어 20대야 인원이 장원여 같아. 어 그럼? 그러고 싶은 거 같잖아 인원이. 어. 여러분 20대 같아. 아 지금 가을이 얘기하잖아. 내 생일을 1700개 줬는데. 어떻게 뭐라고? 내 생일을 1700개 줬는데. 너 좀 그만해라. 나 주말 일단 주말. 아니 근데 오빠한테 잘 어울린다. 방송 얼마 했는데 맞지? 어 지금 말 존나 많아. 이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비운다 비운다. 가을아 근데 가방 안 가지고 내려야 되겠다. 가오 한번 찍어. 아니 그럼 너 그냥 그거 언니 생일 선물이라서 박가린이 생일 선물로 가방을 사줬다고? 예쁘죠? 와 클라스 오진다. 박가을이 박가을한테 충성하는 이유가 있네. 저 정도면 나도 가린 주인님 월월 나이스. 내일 시계 나온다 얘들아. 가린 주인님 월월 나이스. 내일 시계 오 존나 일진 포스 얘들아. 아니 근데 되게 우리 오랜만에 모이는데 4명? 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부산 갔다 부산. 어 더블 체크 아니야? 맞아요 나 이거 보자. 어, 예쁘다 근데 보자. 네. 여자들 써도 예쁘겠다. 핏이 진짜 우와. 오, 와 진짜 잘 어울려. 얼굴 오빠 같아. 얼굴 가리니까 예쁘다 약간 입금인데? 아니 아니야 진짜 얼굴 작아 보이게 맞네. 나무서 보게 가리도 잘 어울리네. 봐봐 모자 핏이 미쳤다. 오 모자 핏이 좋네. 오늘 그러면 뭐 하려고 했어? 술 먹방에서 역캠이랑? 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임 역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 근데 사실은 그 신임 역캠 분이 기회를 놓친 거지. 아 나였으면 무조건 버선발로 뛰어왔어. 김인호라면 요새 핫한 모기를 붙어야지. 너무 아 내가 나 그렇게 살았어. 아 근데 너무 그러지 마 이제. 저희 커피 먹을 때 제가 박카를 계속 놀렸어요. 놀리니까 박카를 삐져오자 아, 김인호랑 혼자랄래 이랬어. 그러니까 박카리가 말한 줄 알아? 언니 조금만 더 참아. 이 새끼 아직 핏발 거 있어 이제. 아 말게 내년 여름까지는 핏발아야. 진짜로 박카랑 인호는 맨날 싸워요. 우리 맨날 싸운다 말이야. 맨날 싸워. 맨날 그냥 내가 아, 이 새끼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하면 맨날 옆에서 참으래. 언니 조금만 더 참아. 이 새끼 나락 가기 전 꺼지마. 일단 참자. 언니 성격은 뭔지 알아? 뭐가 잘났든 말든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뭐 이건데 나는 약간 근데 이노 오빠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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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살아있어 참아봐. 내년에 싸우자 우리. 가을이는 약간 현실적이야. 맞아 나 화나면 화나는 거지. 또 금방 풀리면 돼 박가린 단순해가. 네 저 진짜 다 잘 풀려요 여러분. 근데 박가린이 난 조련을 알아.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이러잖아? 페이지가 확 내려가. 진짜야 근데 아 진짜 열받게 나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다가 또 한마디 진짜 이러잖아. 그래? 너 왜 이렇게 탱탱하냐 이러면은 씩씩거리다가 그래? 아 진짜로 인정? 혼자 씩씩거리다가 칭찬해주면 또 좋다고 막 빵긋빵긋 웃어. 난 잘 삐지고 잘 풀려. 감정이 솔직하고 가지고 귀여워요 맞아 어 귀여워 매력있어. 전화를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린 단독하지 단독. 단독에 말 제일 많은 사람 김민한 박가린 인정? 아니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카톡에 1위 뜨면은 그거를 빨리 확인해서 얘네 둘이는 진짜로 있잖아 정말 이기적이야. 왜냐면 12시간 동안 둘 다 카톡 답장 없고 되게 중요한 스케줄 정하잖아 그때 대답해. 오케이. 아니 근데 솔직히 어디서? 밖에 비가 와. 맞아, 맞아. 아, 와우 어, 영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밖에 비가 온다 막 이래. 그러면은 인원이는 맞아요 누님 비가 옵니다 이러면은 밖에 나랑 같이 얘는 카톡 보시라고. 뭐? 내가 제일 말이 많아 항상. 근데 분위기 메이커긴 해 박가린. 박가린 내 거야. 할 말 없어 안 해. 어, 맞아. 너 카톡 우리 거 의무로 해놔 알았지? 알겠어. 쓸데없는 카톡 안 할 테니까.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은? 너 안 좋지 잘 지냈지? 근데 나 가을 이런 거 좋아. 진행병 있는 거 좋아. 잘 지냈어요 여러분? 다들 먹어주는지 브리핑해보자. 항상 갔다 와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차 사고 그리고 강원도 끌고 갔다가 뺑소니 나고. 어쩌라. 아니 그럼 왜 물어본 거야? 야 이나 이나 항상 말해줄게. 우리는 방송이 켜져 있잖아. 아, 네. 그래도 최대한 뭔가 좀 재밌게 말해야지. 아, 상대방한테 드립을 칠 뻔한 게 아니지. 지금 너나 지금 나는 솔로가 나온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맞지. 영수가 나랑 데이트하자.
하나 배워가요. 아, 우리 비제들끼리 나는 솔로도 하면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오빠 한번 짜봐. 그래, 콘텐츠 짜봐.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우리 까지 이렇게 부르면 하기 싫다 해. 하기 싫어. 나 했으니 그날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박가리나 잘 어울려. 딱 데리고 살기 좋은 남자친구. 나 연애를 많이 하면 진짜. 나랑? 박가리는 패시 필요해. 아니, 너... 인정? 진짜 패처럼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박가리 아프면 경관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는 눈치 없이 네. 지금 딸기를 못 구하는데 아니요. 딸기를 막 강원도 야, 가야지. 나올 사람이야. 나올 사람이야. 아, 이 나이 답답해서 못 만나. 너무 지금도 답답해 지금. 이나 내가 제일 어렵다. 어려워. 얘 방송 천재예요, 여러분들. 어떤 드립을 칠지 몰라, 진짜로. 구수하잖아, 근데. 박가리 무조건 진짜 어머니 전화 좀 받고 와라, 그래. 근데 쟤는 왜 왔어? 야, 근데 이나이 너무 가서 보듬어줘, 알았지? 아, 드립. 진짜 잘해줄게. 이나이 지금 장난이에요, 거의 여러분. 지금 셋이서 얘기 너무 하는 이나이 지금 존재감 많이 떨어지거든? 가운데로 앉혀볼까?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 그래. 기회 한번 줘보자. 아니야. 박가리는 그래. 못해. 이나이한테 말 좀 걸어줘, 알았지? 알았어. 이나이 위주로 하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스파르타로 이나이가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인정? 아니, 노력을 써봐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아유, 근데 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너무 노는데 저건 오빠가 좀... 뭐라 해라. 아, 뭐라 해? 노는 거? 어. 노노라 쟤는. 야, 내가 존나 말한다니까. 아유. 노는 걸로 내가 한 10번 넘게 뭐라 했는데 이난이 성격이 박가리냐. 집에 있는 걸 못해. 아. 그런 사람들. 누가 운동 잘했어. 뭐래? 귀신이야. 얘는 잠을 안 자요. 박가리는 귀신이야. 이미 죽었어. 진짜 안 자. 어, 이난이 왔냐? 왔어, 이난. 너는 아프리카에. 야, 오랜만에 나 일어나. 이난이라고. 야, 오랜만에. 어, 이난이 대세던데. 그러니까 소리실 잘 나가. 박터 사고 난리 났어 지금. 진짜 깜짝 놀랐잖아. 오랜만이고 좋다. 차 사고 변한 점이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진 거? 어. 취미가 원래 드라이브인데 이런 말을 그치면 단톡방에 옥죄인다면서. 어? 뭐 한다고? 차 할부값 때문에 옥죄인다면서. 아, 그것도 맞지. 몇 명 여자를 태웠습니까? 한 명도 안 태웠어요. 근데 진짜로? 네. 이난이가 확실히 차를 뽑고 나서 표정부터가 달라졌어. 밝아보여. 진짜 행복해요. 전 재산 그냥 몰빵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아요. 집 팔았다면서. 아니 차박한다며 요즘에.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 너 지금 언니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거야 너네 집에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올라가는 단계지 이난이는. 근데 더 열심히 하게 되기는 한더라고요 형님. 심지어 많이 늘었어. 아 진짜로? 야방 나가고 그래, 100명 넘게 먹었는데. 가을이는 보면 저한테 관심 있는 거 같아요. 너 진짜 싸대기 한번 맞아볼래 진짜로? 아니, 미안. 아 오빠 어떻게 보듬어줘야 돼? 진짜로? 맞아. 힘들긴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보듬어야지 우리. 우리 네 명 우리 이름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 좋은 거 없을까요? 노패밀리 천방지축 노벤져스. 뭔가 우리의 이름이 다 하나씩 들어가면 우리 근데 좋아. 가린 가을 이난 이노잖아. 그러니까 가가 인인 같은 그런 거. 가투 인투 어때? 가 두 명, 인 두 명. 너 진짜 노잼 됐다. 가을이 왜 이래? 감 떨어졌네. 그러니까 생일인 줄 알아. 생일뿐인 세상이 짓궂은 거. 아니 맞지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웃겨졌어? 요즘에 좀 뭐 학원 다니나? 아니 스피치 하고 다닌다니까. 더블체크 잘 나가니까 팬심이 좋아졌나 보다. 우리 진짜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여러분. 조만간 한번 부산 여행 비스무리한 걸로 한번 하자. 그래 좋다. 올해 진짜 상반기에 가장 생각나는 게 부산 여행이야. 그래. 어 맞아. 야 부산 여행 근데 완벽하지 않냐? 얘들이 맞짱 뜬 거 빼고? 그게 클라이머스야. 그래. 아 너무 웃겨서. 아 그거를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난리 나지. 또 역행 원투탑 이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 민폐기 때문에. 네. 맞죠? 오늘 불러서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딱 한 시간 봤는데 내가 오디오가 한 1초도 뛰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박자매의 위력이다. 이거 인정하고 인정해야 돼. 너네도 대단해. 우리 둘이 있으면 기특해다고 맞지? 맞아. 귀 안 삐끼지? 난 행복해요. 그래?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 이나니? 다음에 재밌는 방송으로 만나요. 재밌네 확실히. 능력치 99들이야 진짜로. 와 원래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구나 하는데 고요하네요. 밥 먹으러 가겠다. 뭐 먹지? 야 나 햄버거 먹을래 얘들아. 맥도날드 햄버거 먹을래요.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 신선한 야채 양상추 오이 피클 양파까지 뚜루뚜뚜뚜 맥도날드 라이스버거. 와 햄버거 많이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아 요즘에 진짜 미치겠네 얘들아. 비만 돌면 배고파. 피클려고 그러네 진짜. 안녕. 안녕하세요. 햄버거 먹으러 왔어? 뭐요? 뭐가 뭐야? 김인호씨 인마. 뭐 시켰어 햄버거? 저 아직 안 시켰어요. 뭐 먹을라? 빅맥이 시켰어요. 역시 맥도날드 빅맥이지. 그치. 저 그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 세트 하나랑 콜슬로 하나. 그리고 음료를요 흰 우유로 두 개 해주시고요. 세트는 닭소시지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드시고 가세요. 네. 10시 반까지인데 괜찮으세요? 어? 네 15분에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너 몇 살이야? 저요 중3이요. 형 사줄게. 어? 시켜 시켜. 저 빅맥 하나? 서로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사줄게 먹어. 빅맥 세트 두 개 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얘들아 맛있게 먹고 깨끗 치우고 잘 가. 인우야 애기야? 우유가 먹고 싶었어? 하는데 야 햄버거에 흰 우유. 너네 햄 잘알들이 아니네? 흰 우유 먹어봐. 먹어보고 얘기해. 어? 이런 맛이 있네 라고 할 겁니다. 네 저요. 야우. 나 맥도날드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자튀김이 너무 맛있어. 인정?
잘 먹겠습니다. 까봉. 야, 이거 얼마 만에 맥도날드의 하와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야? 맛있겠지? 와, 근데 확실히 음식은 매장에서 먹어야 된다. 햄버거에 우유 되게 잘 어울리는데. 방금 만들어서 진짜 맛있다. 맞죠? 양상추야. 옛날에 나 어릴 때는 롯데리아가 인기가 많았던 게 대리버거가 1,000원이었어. 아이스크림이 300원. 그래서 많이 왔어. 왜냐?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다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네. 잘 가. 어, 잘 가, 얘들아. 잘 먹었다. 아, 비만 안 오면 오늘도 걷고 싶다, 얘들아. 그때 나주. 이분 압구정에서 바로 옆에서 담배 피는데 실물 보니까 카메라보다 더 잘생긴. 현타 개와서 사진 찍자고도 못함. 비껴 드리겠습니다. 이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공중 화장실에서 슬쩍 봤는데 아나콘다 한 마리가 있던데. 야, 이 새끼야, 나 화장실 안 갔어, 임마, 그날. 좀 되는 구라를 까라고. 까먹는 거야. 아저씨. 아니. 이게 어떻게 아저씨 배야?